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집 앞에 벚꽃이 만발해서 이게 한상 CC 골프장이거든요. 와, 오늘 아니면 이제 벚꽃을 볼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식사하고 나오는 길에 왔는데요. 와, 뭐 벚꽃놀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정말 벚꽃이 일고요. 엄청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인증샷, 기념샷 몇장 찍고요. 이렇게 골프장 입구라서 그런지 이게 정리가 좀잘돼 있고 벚꽃놀이 하는 그런 동네 같아요. 위쪽은 하늘 쪽을 향해서는 벚꽃이 엄청 풍성하게 피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벚꽃길이에요. 벚꽃길.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 봤고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4월이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달이에요. 날씨는 변덕 많은 계절이라고도 하지만 봄을 즐길 수 있고 나의 기념일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봄 되면 희망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나를 축하해 주는 날도 있고 기념일 때문에 즐겁게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받고
너무 이쁘죠? 꽃과 나예요. 제목을 붙인다면 꽃과 나. 꽃 속에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만큼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벚꽃 놀이하기 전에 점저 점심 겸 저녁으로 식사하러 곤드레 밥집에 들어온 거거든요. 오늘따라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어머나 먹방을 못 찍을 것 같아요 라고 지금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이 없어야 식당에서도 먹방을 간단히 해도 부담이 없지. 사람이 많을 땐 쳐다보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도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오늘은 먹방을 못하는 대신에 이쁜 벚꽃들을 많이 보여드리니까 그걸로 즐겨하시고 저는 이 집의 매력이 즉석 압력 밥솥이라고 생각해요. 곤드레가 들어간 압력 밥솥으로 밥을 해주니까 곤드레도 더 맛있고 밥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오늘은 불고기 정식이 아니고 명태구이 정식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이게 한 2-3천 원 더 싸요. 그런데 항상 느끼지만 이 집은 굉장히 깔끔하고 가격 대비 가성 대비라 그러죠. 가격 대비 반찬이 아주 잘 나오는 편이고 한식의 그 영양성분이 골고루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걸 만약에 장봐서 해먹는다면 경제적 손실과 노동력을 비교해 봤을 때 사서 먹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니 간장게장이 저는 참 매력적이거든요. 간장의 맛이 아주 좋고 요건 지금 돌솥밥을 꺼내서 뜨거우니까 간장 넣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벚꽃놀이를 즐겁게 했습니다.